실전에서 최고를 뽐내고 싶다면 연습을 미친 듯이 열심히 하십시오. 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뭐 이런 말이 있죠. 네, 근데 그 참 안타까운 게 실전에 딱 들어갔을 때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네, 많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그게 이제 뭐랄까 약간 긴장되고 그 순간에 뭔가를 검사를 받아야 되고 시험을 치러야 되고 이런 부분에 이제 마음이 딱 담대하지 못하면 사실은 연습했던 것만큼의 걔랑도 아, 저 뭐냐 그거 뭐라고 하지 이거를 뭐라고요? 기량 연습했던 개량이라고 그랬어. 개량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단어가 생각 단어가 생각이 안 네, 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연습을 할 때보다 실전으로 이렇게 개량을 표현을 못하시는 분들 많죠. 개량이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개량을 뽐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설 만큼 연습을 해야 사실은 그것도 생각이 안 날 만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뭐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영음 씨도 원래 뭐 연습량이 부족할 때는 뭐 약간 무대 울렁증이라든가 아니면 연습 때보다 잘 안 나오거나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저는 연습을 많이 안 한 곡은 그런 감정을 좀 받아요. 그렇군요. 네.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아, 틀릴 것 같은데. 네. 그럼 틀리죠. 그러면 꼭 틀려요. 맞아요. 진짜 꼭 틀려. 제일 당황할 때는 언제냐면 정말 모든 게 하얘질 때가 있어요. 아, 맞아요. 완전히 멈출 때. 완전히 일시정지 딱 될 때가 있거든요. 그 뒤에 게 아무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 네. 그게 뭐 하다가 그냥 아, 뭐 틀렸네. 아이, 베이스 틀렸네. 맞아, 맞아. 틀렸네. 이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멍. 그 뒤가 그냥 쑥 없어지는 거. 네, 맞아요. 있죠. 그런 게. 그때는 정말 무섭죠. 무섭죠. 맞아요. 왜냐면 그걸 감당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퍼포머로서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습 많이 하고. 맞아요. 또 타고난 부분도 있겠죠. 네. 성격의 부분도 있습니다만 진짜 명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습으로 정말 지겨울 만큼 연습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뇌가 멈춰도 손이 간다라고. 그런 경우 있어요. 네. 맞죠. 이게 뭐더라? 막 치고 지가 있어. 치고 있어. 이야. 고마워. 신세계죠. 고마워 신세계. 나의 피지컬.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실 때까지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은 무대 울렁증이라는 게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극복이 가능한 범주 안에 있는 이야기다라는 맞아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시고 그리고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지겨운 연습으로 극복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연습으로 극복하신 우리 달인 황명호 선생 모시고 같이 리뷰 진행해 보도록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16년 동안 인트로만 연구해 오신 네, 우리 황명호 선생 모시고 깁슨 허밍버드 시리즈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2018년에도 허밍버드를 좀 워낙 많이 해서 지금 거의 맞아요. 뭐 모델 뭐 베리에이션으로 거의 10대가 넘어가는 모델들을 네. 저희가 했는데 뭐 평균 점수가 거의 9점에 육박할 만큼 맞아요. 아주 좋은 퀄리티와 가성비를 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400만 원이 넘어가는 이제 하이엔드급 모델에서부터는 약간 가성비라는 말 자체가 좀 의미가 없긴 맞아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야 비싼 만큼 진짜 좋은 소리 나는구나라는 느낌의 퀄리티는 계속 뽑아주고 있는 허밍버드 그러니까 가격에 모델입니다. 상관없이 네 맞아요. 가격에 관계없이 점수가 거의 8.5, 9.0 뭐 이 정도를 맞아요. 다 달리고 있으니까 제일 놀라웠던 거는 사실 허밍버드 리갈이죠. 맞아요. 리갈이 이게 610만 원인데 할인가가 이게 명호 씨가 지금까지 뭐 디럭스 뭐 리갈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뭐 슈프림 뭐 이런 거 들어가 봐야 다 그냥 말장난이었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정말 걸맞는 네. 걸맞은 네이밍이 나왔다 해서 9.0 주셨고요. 저는 세중의 왕 8.5 드렸던 게 이게 허밍버드 최고가 모델 610만 원짜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슈프림 아방가르드는 약간 점수가 오히려 떨어졌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허밍버드 스탠다드가 9.0, 9.0으로 정말 점수가 높게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500만 원대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오늘 디럭스랑 빈티지 하고 나면은 과연 요 가격대에서는 또 어떤 점수를 받게 될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 할인 적용된 가격 499만 8천 원 외관으로 봐도 정말 엄청 화려하죠? 네, 화려하고 비싼 티가 나는 로즈우드 버스트입니다. 로즈우드 버스트 메이드 인 USA 전장 120cm 무게는 2.36으로 약간 무게감이 있는 편이고요. 두께가 116이라 기본적으로 로즈우드 사용량이 좀 많습니다. 9프렛 뒷돌레 75mm 쉐입은 스퀘어
숄더 쉐입에 상판에 시트가스 풀스탑이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에 아주 아리 굵은 네, 무늬가 굵은 로즈우드가 아낌없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4개는 마호가니 라운드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로버 로토매틱 금장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43.8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리치라이트 지판에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0프렛, 픽업은 LR벡스 VTC, 브릿지는 트레디셔널 밸류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목재 퀄리티의 향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좋죠. 그냥 이렇게만 들어보세요. 뭐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그런 우유 거품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독특한 거였고.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허밍버드 사운드 솔직히 좋네요. 이 코가 다르죠. 뭔가 달달한 식전 대보탄 같은 느낌. 자바치 프라푸치노 말고 많이 터졌다. 좀 다르죠 약간 느낌이. 네. 쓰지탕 같은. 맞아요. 빡빡하게. 그런 코어가 좀 느껴져야죠.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걸 쳐도 소리가 이쁘죠. 네. 배음이 뭔가 많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그냥 충분히 코어도 너무 좋고 코어를 감싸주는 배음도 아주 적절하고. 맞아요. 네. 되게 튀김옷이 진짜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그냥 딱 적당한 느낌. 좋네요. 네. 네, 앰프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체성 그대로 나오네요. 저음 이만해요. 근데 뭐 꼭 깎아야 되는 저음은 아니고 멋있습니다. 아, 벙벙거리지 않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한 턴만 잡아보죠. 저음 로우 살짝 하이 살짝 이렇게. 로우 살짝 깎고 하이 살짝 주고 디테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소리 진짜 좋네요. 네, 멋집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맞아, 그 말이 맞아. 멋있어요. 멋있어 소리가. 멋있네요. 아주 멋있습니다. 네, 요거 어떤 노래로 시연해 볼까요? 네, 저희 곡 안녕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미발.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민혁 씨의 보컬을 언제서 들어보고 싶은 곡? 이거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언제서 들으면 엄청 네. 좋아요. 다음번에 또 한번 네. 초빙해서 저희가 또 네. 목소리 찬조 출연, 네. 메이크업 하고 와도 목소리 찬조 목소리만 출연. 목소리만 출연. 저번에 아니 메이크업까지 하고 왔는데 왜 자꾸 목소리만 출연하래라고 네. 불만을 표현해 주셨던 민혁 씨 다음번에 안녕 부르러 한번 꼭 와주세요. 네. 좋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무리 선공개를 해도 무슨 노래인지 알 수가 없죠. 보컬 원기 전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멋있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디럭스한 소리.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했던 엄청 모던하지도 않은 게 배음 자체가 되게 많은 느낌이 아니고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 있죠. 크리스피하게 튀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완전히 그런 옛날식도 아닌 정말 딱 적절한 느낌의 튀김 옷 정도의 배음을 가지고 있고 그게 그게 깁슨의 특징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불친절한 너무 불친절했었던 그게 친절하는데 딱 정도를 딱 지키고 있는 맞아요. 네, 그건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무뚝뚝한데 해줄 거 다 해주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좀 있어요. 아주 멋있는 오랜만에 깁슨다운 느낌의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옛날에 저희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시즌에는 이 정도의 친절함이 깁슨에서 가장 친절한 수준이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 이 정도만 봐도 와 이거 완전 유저 친화적이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면 이제 무뚝뚝하다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워낙에 맞아요. 친절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막 먼저 와서 막 이름 물어볼 정도로 샤방한 애들도 많이 생겨서 요 정도면 딱 그냥 깁슨의 이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그냥 그런 네, 깁슨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아우 이거는 뭐랄까 정말 멋있는 사람을 실제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운드가 사운드 자체가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장동건을 실제로 본다면 이런 느낌일까?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약간 개인적인 뭐 의견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깁슨의 기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이런 느낌. 깁슨에서 내가 바라는 깁슨의 그런 정체성과 그 약간의 친절함과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과 그렇죠. 멋있음과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두루두루 딱 최적화된 상태에서 갖추고 있는 그리고 가장 중립적인 가격 500만원 얼마나 중립적이야. 1000만원까지 가는 딱 중간에 있잖아. 싸네요. 네. 그렇습니다. 허밍버드 디럭스 정말 깁슨의 딱 코어 한가운데의 그 포인트. 네 점수에 뜨면 99 그렇습니다. 대박이에요. 이거 좋아요. 디럭스 좋습니다. 500인데 9점 나왔어. 네 디럭스는 그냥 디럭스하네요. 디럭스 네 다음 시간에 빈티지는 과연 빈티지 할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일단 디럭스는 사실 기대한 만큼 네 기대 이상. 이상이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500만원대에서도 역시나 허밍버드는 놀라운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19 허밍버드 빈티지 모델 다음 시간에 이거는 할인가 560만 8천원으로 조금 더 비싸져요. 이제 또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리갈까지 가게 되는데 그 중간 길목에서 또 어떤 대단한 사운드를 보여줄 것인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다음 시간에 마지막 허밍버드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